안녕하세요. 테너 김민석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배워보실 노래는 브람스의 슈텐첸이라는 곡입니다.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r Mond steht über dem Berge, so recht für verliebte Leute. Im Garten rieselt ein Brunnen, sonst stille, weit und breit. Neben der Mauer im Schatten, da stehen der Studenten drei, mit Flöt und Geig und Zither, und singen und spielen dabei, singen und spielen dabei. Die Klänge schleichen der Schönsten sacht in den Traum hinein. Sie schaut den blonden Geliebten und lispelt: Vergiss nicht mein. 여기서 이 곡의 특이한 점은 본인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세레나데를 부르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부르고 있고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곡을 공부할 때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로 시나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곡의 내용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 주인공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칭인지, 3인칭인지, 혹은 대화인지, 서술 형식인지, 혹은 주인공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곡의 내용을 한번 쭉 보자면, 산 위에 밝은 달이 보이는 청명한 밤에, 시냇물 소리 외에는 고요한 밤이고, 친구들이, 그러니까 주인공을 포함하여 친구들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세레나데를 부르고 여인은 잠에서 깨어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주인공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제3자로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노래의 굉장히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악보를 보자면 처음에 먼저 빠르기를 보면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조라고 써 있는데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빠르기를 정말 음악을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빠르게나 느리게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조이기 때문에 조금 유쾌하고 조금 빠르고, 또 우아하게 표현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가 이 세레나데를 부르는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있고 그 젊은이들의 풋풋한 사랑과 그 떨리는 마음들을 제3자로서 바라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템포의 변화보다 캐릭터의 성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 상태를 우리가 잘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노래를 표현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내 스스로를 잘 이해시킨 후에 노래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파악을 했지요. 이 사람은 제3자로서 세레나데를 부르러 가는 그세 젊은이들이
지금 밤에 그 창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화답하는 여성의 모습. 그것을 표현하는 거라는 걸 알고 노래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항상 우리가 소설을 파악하듯이 수능의 언어 영역 공부하는 것처럼 육하 원칙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언제 달밝은 고요한 밤에 어디서 사랑하는 여인의 담장 밑에서 누가 새 남자가 어떻게 기타와 등등의 악기를 들고 무엇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세레나데를 불렀다. 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파악하고 부르기를 추천합니다.